자, 요리 시간입니다. 자, 다양한 식품들이 재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, 돼지고기 안심입니다.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될런지 요다 미끼를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딸랑딸랑하면 야, 맛있겠다.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돼지고기 안심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닭가슴살이 아니라 그 닭다리에 있는 살코기, 그리고 요거는 닭껍질입니다. 요거 아주 미끼 쓰기에 제가 봤을 때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끼는 것도 완전히 아주 단단해갖고 한번 요렇게 껴놓으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. 요렇게 하면 물고기, 특히 바닷고기들이 아주 환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보통 낚시할 때 많이 쓰는 오징어 미끼입니다. 그리고 자, 요거는 마블링이 아주 좋은 한우 소고기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돼지 탕수육입니다. 이제 낚시할 때 이거 좀 얼어 있는데 요 탕수육할 때는 이제 요 탕수육을 반 잘라가지고 미끼로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전에 낚시했을 때 이 오징어 다리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더군요. 그때 쌍거리에서 잡았던 게이 오징어 다리였습니다. 그래서 이 오징어 다리를 요번에도 미끼로 사용을 할 텐데, 과연 오징어 몸통을 먹을 것인가, 다리를 먹을 것인가, 아니면 이저 닭껍질을 먹을 것인가.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. 그렇다고 또 이렇게 돼지고기 좋아하는 물고기는 이렇게 이렇게 안심, 이제 다이어트 중인 그 물고기들이 이 안심을 먹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닭가슴살, 요 닭살코기도 다이어트 하는 고기가 먹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종 우럭이라든가 요런 거는 이제 그이 한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자, 과연 이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낚시를 갈 텐데 어떤 것을 주로 먹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다음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